노래는 정말 좋은데요. 네. 기나 씨, 기나 씨는 혹시 운동 좋아하세요? 저는 운동 전 좋아하기 전에 네. 운동 선수 출신이에요. 진짜요? 네. 이야, 그런 궁짝이 맞는 것 같다. 근데 뭐 하실, 제가 뭐 했을 것 같아요? 근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. 무슨 무용? 무용일 것 같은데 네. 전혀 땅판이 네. 상남자 스타일 태권도 했습니다. 오예. 아, 국기 태권도. 네. 아, 정말 좋아요. 우리 태권도 다음에 기나 씨 같은 동맹을 네. 들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또 네. 운동하면 또 태권도, 또 우리나라에 네. 태권도가 또 금메달이죠. 아, 그렇구나. 네. 근데 저는 있죠. 정말 기나 씨 엄청 동작이 맞는 게 제가 운동복 제조업을 했어요, 이전에. 아, 저 어디요? 옛날에 하마을이 지금 운동복 제가 사장을 했거든요. 아~ 네, 그래서. 저 이거 같은 것 같은데, 어릴 때? 그러죠? 네. 네. 그래도 저도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데, 와, 우리 지나 씨가 그 태권도를 했다니까. 아, 네, 정말 좋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우리가 태권도라고 하지만, 네. 태권도 심신을 단련하는 운동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정말 마음과 그 몸을 단련시키는 바로 태권도입니다. 네. 우리 음악도 보기에 곁들은 좋지. 그렇죠. 다음 가수는요? 다음 가수는요? 네. 성유미 씨가 내가 준비했습니다. 네. 불꽃 같은 사랑. 불꽃 같은 사랑. 정유미 씨.